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뭐 감시감독 기능 이렇게 미흡한 틈을 타가지고 선관위가 그냥 거의 괴물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 득표수 조작에서는 지금까지는 투표지 분류기하고 사전투표의 QR 코드를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제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너무나 투표지 분류기나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서버에서 그냥 바로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권호용 변호사님이 얼마나 선관위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오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관위가 제작해서 배포한 매뉴얼의 내용은 국정원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사무를 사실로를 왜곡한 것 자체가 심각한 선거 부정의 개입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치고 절대 전산장비가 아니다.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기계가 혼자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투표지 분류기란 기계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LG 제품이.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산장치지 않습니까? 전산장치는 외부하고 다 교신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외부하고 여러분 교신이 안 되는 컴퓨터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왔고 그걸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박수치고 살았던 겁니다. 이 거짓과 위선의 나라를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알면은 모르면 돼지 개처럼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해킹 등으로 개표 결과가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데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도입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개표 보조기계 장치로 개표 보조기계 장치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각종 선거에서 그 정확성 및 우수성이 입증된 바 전부가 다 가짜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해킹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유선 무선 네트워크가 원천 차단됐다. 이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다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도 조작할 수 있고 예. 통합선거인명부도 조작할 수 있고 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런 국정원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그냥 국가가 이런 발간한 문서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 해킹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국정원이 다 이런 외부 해킹을 통해 가지고 다 조작이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중앙 서버에 의한 조작이나 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토피지 분류기의 개표 결과는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없으면 해킹 동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그럼 거짓말을 왜 하겠느냐? 거짓말을 해야 될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이상 동안 이렇게 많은 정금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의 수사다운 수사 한 번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나라가 완전히 조선이라고 봅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자주 남조선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냥 남조선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메인 서버를 직접 조작한 것 같다는 것이 제야 전문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 투표지 분류기로 조작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발행한 도둑놈들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책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위해 사용된 전산 조작은 기술조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유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투표지 분류기 일명 전자투표기 문제를 추적한다. 여기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공주 부여 청량군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정진석 후보 측에서 이런들 강한 항의가 있어 가지고 두 번 정도 투표지 분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재개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 측에 지나치게 많은 표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 나머지 개표 진행 요원이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여러분들 전원을 껐다 켰다 않습니까? 전원을 껐다 켰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있던 조작값이 여러분들 사라진 걸 뜻하죠. 그 상황을 중앙일보의 김방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야 전문가 이름 추정을 이름 한 것이 이 바로 결과지 않습니까? 여기에 처음에 투표지 분류기와 여러분들 조작값이 설정되어 있을 때 박수현이 231표, 정진석이 148표를 받은 겁니다. 정진석 측의 개표 창간이니 너무 많은 표가 계속해서 박수현이 가니까 항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두 번 정도 여러분 개표기를 더 돌렸는데도 231대 148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고 개표 상황 요원이 진행 요원이 그다음에 이런 투표지 분류를 껐다 캐니까 정상 작동을 한 거죠. 투표지 분류기가. 그래서 정진석이 197표 박수현이 182표점 조작값이 해체된 이후에 정진석에서 49표를 빼앗아가지고 박수현이 49표를 더해주는 그런 조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값이 뭔가 하니까 25%가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조작값. 정진석이 100표 가운데 25% 25장을 도둑질해가 박수현에 대해주는 것. 충청남도의 모든 선거구의 조작값이 25%였습니다. 4.15 총선에. 이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 당일 비율이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1.1입니다. 박수현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 투표가 121장 있었던 겁니다. 정진석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이름 추정해보니까 100장당 103장을 받은 겁니다. 쑤셔 넣어줘가지고 부풀려주고 정진성은 뭐죠? 사전투표를 빼앗아가지고 사전 당일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래도 여기 광공주 부여 청장국 같은 경우는 개표소에서 이런들 소란이 있어가지고 좀 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조금 적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게 다 이런 밝혀졌지 않습니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빼앗아서 특정 후보에 표를 더해주는 방식이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개표 창간인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굉장히 유심히 보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작기법을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입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발표하고 거기서 확보된 3만 7천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서 진 교훈이 함께 다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선거인 명부도 없는 사전투표를 없애거나 검증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내년 조선도 보나마나다.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대패할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헌선이 무너지냐 마냐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획 여러분들 담당자 최고 책임자 정도가 되면은 눈 딱 감고 개헌선 무너뜨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 개정하고 해가지고 뭐 자기들 세상 만들면 되는 거죠. 선거인 명부 통합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의 선거인 명부를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이런 개떡 같은 여러분들 세상이 된 겁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해킹을 통한 중복 투표 유령투표 가능성 서버에서만 하기 가능한 전자명부를 아웃해야 된다. 사전투표에도 선거인 명부를 도입해야 된다. 도대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이 2024년 총선에 사용될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가르쳐줘도 국힘당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날밤을 세워서 이런 부정선거하는 방법을 뱃속까지 이런 파헤쳐줘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정당이 지금 국힘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 이름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요리하면은 뭐 앉아서 그쪽은 당선 그냥 대승하는 겁니다. 뭐 당정 무슨 쇄신이 어떻고 헛소리들 하는데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난 국힘당은 국민들을 팔아먹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과 국가를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한 좌파 장기 집권 세력들한테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이럴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도래가 된 거죠.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